안녕하세요. 강민현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해리스를 띄우느라고 난린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뉴욕 매거진 커버 카멜롯 이걸 보고요. 자,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NPC, 난 플레이어 캐릭터를 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를 띄워주느라고 가스라이팅 하느라고 정신없다. 이 소리죠. 해리스는요, 불법 입국자들이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원의장이 한 말인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8월달부터 불법 입국자들에게 아이디를 주는데요. 이런 아이디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AF 브랑코 칼튼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요. 2016년에 지고 나서 아, 트럼프가 부정선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힐러리는 자,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는 서구 문명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증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부르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재교육시키는 리에듀케이션 캠프로 보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었죠. 바이든 대통령 거의 치매 상태. 그래서 누가 과연 진짜 대통령인가? 누가 뒤에서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동안은요. 뭐 LGBTQ, 트랜스젠더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까지 프라이드 먼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조기 사이에다가 트랜스젠더, LGBTQ 깃발을 꽂았죠. 그리고 옷 다 벗고 남자가 여자 된 사람, 여자가 남자 된 사람 백악관에서 파티하면서 바이든과 사진 찍고 이랬습니다. 성조기 사이에 어떤 깃발이 센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성조기는 항상 제일 모든 깃발 제일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센터에. 여기도 칼튼 보시면 히틀러. 힐러리는 트럼프를 계속 히틀러라고 부릅니다. 공화당에서는 legal immigration, free speech, fair election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가지고 히틀러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암살 미수가 되니까 이런 칼튼 나왔어요. What do you mean? He missed. 총알이 빗나갔다고? 총알이 빗나갔다고? Deep State, DNC, 힐러리, 오바마 다 합창을 합니다. What do you mean? He missed. 빗나갔다니 뭔 소리야?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부른 거는 여러 방송에 나와서 불렀었고요. 정말 독설을 많이 뿜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힐러리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트럼프만 막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힐러리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지지는 하지만 솔직히 해리스를 좀 우습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해리스가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원고 없이는 정말 너무 멍청하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법조인이었다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원고 없으면 제대로 문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하고 토론하면요. 트럼프 바이든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는 숨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 원고 없이는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디어도 불러내지 않죠. 해리스가 국경 담당이었습니다. 바이든이 국경 담당하라고 시켰죠. 보더자르라고 레거시 미디어가 다 보도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illegal immigration, immigration도 아니죠. 불법 입국, 범죄자들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2021년에 NBC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 여기서 레슬리 홀트가 상당히 좀 세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신이 왜 국경에 안 가냐? 국경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왜 국경을 안 가냐? 그랬더니 그때 해리스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나 갔었다 이러니까 실제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슬리 홀트가 아니까 당신은 국경 간 적 없다. 그랬더니 해리스가 하는 말이 나는 유럽도 안 갔었다. 완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arris makes excuse for not visiting the border. Border 담당하라고 했는데 border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고 거짓말하다가
안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 나는 유럽도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얼터당토하는 말. 그래서 해리스는요, 원고 없으면 완전 엉망이고 말도 못하고 아마 실수 연발일 겁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일 때요, 해리스가요, 국경을 담당하는 ICE, 국경을 담당하는 부서죠. 이걸 쿠클럭스클랜, KKK에 비유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상원의원일 때. 국경 컨패트롤, 국경을 관장하는 ICE를 KKK다. 왜? 불법 입국자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KKK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 12일에 CNN 인터뷰, State of the Union 인터뷰하면서요. 불법 입국자들에게 free education, free healthcare 다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지지한다. 상원의원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 다 들어와 들어와. 공짜 교육, 공짜 의료, 공짜 하우징 다 줘야 된다.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불법 입국자 때문에 엉망이 되니까 발뺌하죠. 내가 국경 담당 아니었어. 라는데요.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 프레지던시 would be great news for illegal immigrants. 불법 입국자들에게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진짜 좋은 세상 될 거다. 공짜 교육, 공짜 의료, 공짜 하우징 다 준다. 누구 돈으로?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국경 들어온 사람들이 티셔츠에 바이든 바이든 이렇게 써가지고 오잖아요. Please let us in.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아이디 카드 주면요. 아마 11월 달에 투표 가능할 겁니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와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시위를 했죠.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우리가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힐러리 클린턴이 아마 해리스에 대해서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뉴욕타임스 보면요. 기고를 했는데요. 나는 유리천장을 못 깼지만 새 챔피언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카멀라 해리스는 승리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제목인데요. 이렇게 내용했습니다. 해리스는 정치계의 많은 여성들이 그려왔듯 만성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 하지만 해리스는 트럼프를 물리치고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마녀, 불쾌한 여자, 혹은 더 심한 말로도 불렸으며 심지어 내 모형이 불태워지기도 했다. 나는 유리천장을 깰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아직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 팍스뉴스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 is saying this publicly.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But quietly, 속으로는 seething. Seething이라는 게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뜻이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못했는데 해리스가 한다는 거지?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한테 해준 거 나한테 왜 안 해줬지? 뭐 이런 것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해리스 칭찬하면서 이길 거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seething이라는 표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도 비슷할지 몰라요. 오바마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해리스를 인돌스하지 않았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셸 오바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데 이제 해리스를 할 수 없이 인돌스를 했죠. 힐러리 클린턴도 겉으로는 해리스가 트럼프 이길 거야 이렇게 응원을 하지만 속으로는 seething,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가 상원의원 때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이다 이렇게 레이팅 됐던 거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이런 레코드를 싹싹 지워나가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완전히 시종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한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깨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선거 때 이 그래프 비슷한 모양 나왔죠. 이건 조지아지만 똑같은 그래프. 바이든 스파이크가 새벽에 일어났죠. 그래서 never forget, never forget. 그런데 걱정입니다. 11월 달에 아마 이런 현상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와 해리스에 대해서 팍스가 보도한 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